코로나19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많은 양의 생활 폐기물. 그냥 버려도 되나요? 안 됩니다.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 폐기물. 이렇게 처리해야 안전합니다. 일반 쓰레기. 일반 쓰레기는 봉투에 넣고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 보관합니다. 격리가 끝난 후 종량제 봉투에 한 번 더 넣어 이중 밀봉한 후 상부와 외부를 소독한 후 배출합니다. 음식물 쓰레기. 음식물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 용기에 담은 뒤 소독 후 보관합니다. 격리가 끝난 후 봉투나 용기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배출하세요. 재활용품. 표면을 소독하고 품목별로 분리 보관합니다. 격리가 끝난 후 다시 한번 표면을 소독 후 분리 배출하세요. 가정에서 사용한 자가 키트. 사용 후 키트에 동봉된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하세요.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시 선별진료소에 제출하고 음성일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세요. 코로나19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중 발생한 폐기물. 격리기간에는 소독 후 보관하고 격리가 끝난 후 배출해주세요.